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황진욱 씨의 사연입니다. 신선한 장르의 사연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그리고 XSFM의 모든 직원 여러분. 저는 경북 어딘가의 시골 마을에 농사 지으며 사는 20대 초반 남자 사람 황진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와 제 부모님은 농사일이 시작되는 2월부터 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 밭에서 벌통 앞에서 과일 포장하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XSFM의 팟캐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벌들이 요파 씨를 듣겠네요. 제가 벌 욕한 적 없죠? 벌 똥멍청이들 이러면서 벌 욕한 적 없어요. 아,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벌들과 네. 그 만약에 경북이면 뭐 뭘까요? 사과인가요? 어떤 과일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과일 욕한 적 과일과 벌을 네. 욕한 적이 없다. 아, 상당히 넓은 작업장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밭도 있고 양봉도 하시고 과손. 네. XSFM의 팟캐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좋게 된 일은 몇 가지 있었지만 사연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얼마 전 주말에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이게 제가 경북이면 네. 그 지역 국회의원의 정당은 하나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의 사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엉망진창 사연. 보이시죠? 네. 네. 지지난주 금요일 밭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부모님의 폰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나 평소처럼 지역에 줄 좀 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맨날 하는 소리 허겁구나 하고 넘기려는데 문득 어제 들은 그 알실 305회 미나 문구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알실에서 뭐라겠죠? 전당대회도 코앞인데 최땡환 끈이 떨어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누구 쪽으로 붙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원래 최땡환이었는데 선거구 개편으로 이곳을 이땡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네. 왜 땡이라고 하나요? 경북이라고 했고 최땡환이라고 했으면 최경환이고 선거구 개편돼서 이만희가 들어갔으면 거긴 청도입니다. 네. 영천 청도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텐데 지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경험도 해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막상 가려니 분명 20대는 저 혼자일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눈에 띄어서 누가 사는 곳이나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가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길까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요파씨 청취자이신 어머니의 가서 혹시라도 좋게 되면 요파씨의 사연 보내고 좋지 않느냐. 이 집은요 부모님도 듣고 벌들도 듣고 사과도 듣고 네. 다운로드 다 여기서 나오는구만. 경북에서는. 자. 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얼굴을 가릴 모자를 챙기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군민회관 근처에 간신히 주차를 하고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선 지역의 정치인들과 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있더군요. 자, 당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직전에 온 사연이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저같이 시퍼런 놈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정치인들 중 절반은 제 존재를 부정하듯 자연스레 저를 건너뛰고 악수를 했고. 네? 왜 그럴까요? 뭐랄까 저기 뭐냐 쉽게 말해서 뭐 일을 도와주는 알바생이라고 생각했으려나요? 아니면은 저 선관위 직원, 민주당원, 아니면 또 뭐야? 기자 등등 여기에서의 표와는 상관없는 사람일 거란 확신이 들었나 봐요. 20대가 워낙에 적은 동네라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굳이 건너뛰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 보면은 그 국회의원 건너뛸 생각을 하는 게 더 에너지 효율상 떨어지겠네요. 그냥 다 하는 게 낫지. 그러게 말이에요. 얘는 건너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한 번 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이제 그 아이실 녹음하러 오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악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고개 숙이고 피곤하니까. 저랑 그냥 잡담하다 그냥 갑니다. 정치인으로 익숙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보면 무조건 안숙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그중에 딱 한 분은 유독 제 손을 그분의 두 손으로 꼭 포개어 잡으시며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네. 저도 순간 어쩔 줄을 몰라 최대한 열성 지지자 같은 신뢰의 미소를 머금고 그분을 그윽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죠. 거기서 똥심표정 하는 것도 쉬운 네. 일은 아닙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최고위원 후보였으니까. 네.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상당히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유세 차량이 지나갈 때, 정확히 눈을 마주치면서 반갑게 그쪽에 손을 흔드니까, 정말 해맑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열성 지지자 같이.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약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치인들은 다르긴 다르다더니 뭐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실제로 보니까 뭐 카리스마가 대단하더라라든지 네. 아, 우리하고는 뭔가 기가 다르다. 근데 그런 꼭 그 사람이 뿜는 아우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런 걸 상황이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인사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동네에 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좀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동 주민센터가 그 앞을 제 차로 이렇게 갔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번 지방선거 때 네. 구청장 후보가 여당의 구청장 후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구청장 후보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차라고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잠깐 서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손을 한번 흔들어줬어요. 인사를 했어요. 아, 아. 씹혔지. 아. 아니, 피곤하니까. 안 찍을 거야. 이러면서 토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을 때만 정치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비슷한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냥 인도를 걷다가 악수를 청했으면 사실은 그 호흡을, 그 선호도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게 좀 쉽고. 근데 뭔가 이, 차, 무게차라든지, 뭐 약간. 그렇죠. 도로 한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용, 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권력 관계를 이미 설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그런 느낌을 좀 주죠. 네. 네. 이미 대강당에는 정원 450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와 있어 저는 어딘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게 도농의 다른 점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보통 농촌에서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무대에는 새빨간 양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자 무슨 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래와 각종 멘트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역시 20대는 저밖에 없더군요. 아니, 40대도 한 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조금 뻘쭘해진 저는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객석 옆 벽에 조용히 기대섰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분이 그 황진우 씨께서 뭐 담담하게 기술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와 이거 좋게 되겠는데 곧 막 이러면서 지금 거의 취재차 요파 씨 취재원으로 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란한 소개와 함께 우리 지역 국회의원 2만 땡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2땡이라며요. 그리고 갑자기 노래를 하시더군요. 아, 유권자들 시키는 거다. 이렇게 나왔을 때 꼭 보면 노래! 이런 거 하는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 능력과. 정치인을 시키면 해야죠. 노래는 상관각에 있는 거죠. 노래.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첫 곡은? 첫 곡이 두 곡 불렀다는 거 아니야? 리사이틀 했네요. 첫 곡은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습니다. 살짝 예상한 장면이긴 했지만 그래도 당황스러워 일단 사람들을 따라 박자에 맞춰 박수도 치고 간주에는 이땡히 이땡히도 같이 하고 아, 이 어르신분들 저 음악 중심 보셨네요. 간주 때 이름 부르기는 언제 배운 거야? 어떤 20대가 알바하면서 가르치 들었겠죠. 이름도 외치고 노래가 끝나고는 앵콜도 외쳤습니다. 앵콜곡은 신유의 시계바늘이었습니다. 네. 국정감사 때 보여주셨던 가창력을 살짝 기대했으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노래 한번 부른 적 있죠, 이 사람? 다음 순서로는 지역의 국악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과로,
눈치 없이 10분 넘게 했습니다. 괄호. 네. 오랜만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재창, 묵념을 한 뒤에 장난 아니게 긴 내빈 소개가 있었는데 정치 행사의 특징입니다. 내빈 소개가 절반입니다. 네. 정치인들 빼고 지역의 단체장들의 수가 50명이 넘더군요. 그렇겠죠.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인데 말입니다. 라이언스 클럽 회장부터 농협조합장, 이장연합회장, 의용소방대 대장까지 끝도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 저 해병대 OB 회장 뭐 이런 사람 다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때 그렇죠. 네. 본질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특성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결국 이렇게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결국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 다른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한국하고 좀 약간 차이로 느껴지는 건 비슷하게 이런 단체장들이 있고 이익단체들이 있는데 한국의 이런 단체들은 실제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튼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행사를 직접 보는 것이 처음이지만 대충 예상했던 그림이라 멘탈에 큰 무리 없이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당 최고위원 후보 4명의 선거 유세 중 아... 최고위원 후보들 선거 뛰러 온 거군요, 이날은. 네. 중 마지막 분의 연설에서 저는 그만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첫 등장부터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네 명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순서대로 한 분씩 연설을 했는데 처음 올라올 때 두 번째로 올라오신 그분은 이땡이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들을 소개하는 동안 옆 사람을 한 명씩 밀어내며 슬금슬금 마지막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것도 정치 행사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인사할 때 보면요. 서로 카메라 센터를 잡느라 계속 서로 그 야바위 컵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 농구 골대 밑에서 저기 리바운드 그렇죠?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의자 하나 놓고 둥글게 뭐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둘을 섞으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골 밑에서 그 의자 게임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이 직접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착 한번 돌 이렇게 리볼버처럼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형으로. 그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네요. 아니 인류는 아직도 그 민주주의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인류 역사상 아, 사진을 사진 찍는 방법 하나 원형 교차로처럼 정례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멀었어요. 앞 세 명의 후보의 새마을 운동 발상진이 소싸움이니로 시작해서 네.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오타는 이제. 뭐 어떤 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함인가요? 어떤 가짜 뉴스의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함인가요? 그렇다면 성공하셨어요. 굳이 네. 황진욱 씨도 지금 그 이메일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를 네. 프라블럼의 문제. 뭐. 아, 이 동네에서 이게 표준어인가 그런가 보다. 문재인 사람의 그 어떤 아 경북 의정보고에 재밌네요. 네.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그분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분은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그만 내려가시지요 라고 하시며 농담 분위기였습니다. 네. 옆에 서 있던 세 명을 내려보내고 홀로 무대에 서셨습니다. 기선제압을 꽤나 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이 누굴까요? 그리고는 다들 청도하면 새마을운동이나 소싸움밖에 모르는데 사실 여기가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이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네. 라며 괄호 이 네 가지가 경상도의 정신이라네요. 아니 다른 거는 좀 이해 아닌 이해를 하겠거든요. 화랑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은 네. 기본적으로 약간 캠페인성이 있는데 선비정신은 그건 캠페인의 가치가 아니지 않나요? 선비정신은 모르겠어요. 좀 뭔가 안 맞는데 색깔이 지금. 그 선비라는 단어 쓰는 마케팅하는 지자체들이 요즘 늘고 있긴 늘고 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그래요? 우유 때문이 아닌가 한국에 갑자기 없어졌던 선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에 네. 여튼 이게 경상도의 정신이래요. 네. 앞 세 명에게 잽을 날리고는 이땡희 의원에 대한 칭찬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칭찬을 해야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이땡이 의원님의 함자에 만자는 이승만의 만자입니다. 이게 칭찬이야. 뭐야 이게. 저는 유투의 유자입니다. 칭찬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 더 웃기면 다음이죠. 오. 사람들의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제 정신이 막 아득해지려는 찰나 바로 옆에서 희자는 박정희 희자 아이가 하는 맞장구가 들려오고 거의 동시에 그 최고위원 후보가 희자는 박정희 희자입니다 라고 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만희 의원이 네. 지금 뭐 생후 한 2개월 됐고 이름 지어주는 행사인가요? 연필을 잡았습니다. 62돌잡이 이런 거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어지는 마무리. 이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 이씨 이명박의 이 자입니다. 이 세 분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신박하네요. 이명박 이렇게 상당히 사실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되게 쉬운 접근이고. 인상도 강렬하게 남을 것 같고 이명박 어렵지가 않아 일단 이승만 박정희 네 그게 다 합쳐진 것처럼 막 느껴질 것 같아 진짜로 네. 어떤 인성이라든지 능력이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퇴임 후 징역 다 합쳐서 군부 독재 후 피살 부정선거 후 하야 이런 세 가지의 장점이지요. 물론 그 후로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나라 경제가 망했다 하는 이야기들과 이땡호 의원이 윤창호법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음주운전 안 하시지요 하자 사람들 모두 허허허 멋쩍게 웃기만 하고 근데 이제 농촌의 보통 이 어르신들의 핑계는 이겁니다. 우리 동네는 대리운전이 없잖여. 하지만 보통은 있고요. 또 늦게 와서 그렇지. 또 나라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세금을 털어간다며 여러분 세금 많이 올라 힘드시지요 하자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거나 하는 커봐요. 일들은 있었지만 일단 세금 얘기만 나와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만자랑 이게 팔리는 자, 예. 포인트군요. 훨씬 쉽잖아요. 이미 큰 파도 후 평온해진 제 마음에는 어떠한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시골 동네에서는 음주운전이 몹시 매우 아주 흔한 일이고 농민들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의정보고회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황진우 씨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땡이 의원이 네. 고향역을 부르고 있고 아 이게 코스모스 이거구나.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예.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아, 네. 그 노래 가사가 앞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떠 있습니다. 네. 이만희. 여기까지가 제가 의정보고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다지 좋게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정말 좋게 된 건 의정보고의 자체가 아닌 거기 모여있던 분들의 평균 연령대에서도 보이는 지역의 고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40대는 그냥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도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안 쓰는 말이죠. 영농 후계자.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2대째 뭐 이렇게 물려받게 돼서 전문 교육을 받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공포가 있는 게 네. 리터럴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면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만 남는 날이 올 것 같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저 위로는 부모님이 제일 젊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 부모님 나이 정도의 이웃 몇 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 주민분들은 다 60, 70이 넘으셨죠. 그렇죠. 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텐데 10년 후 이곳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골의 풍경은 느리게 변한다고들 하지만 그나마 농촌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사라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쓰다 보니 마지막에 와서 너무 우울해졌네요. 중구난방 못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부디 오랫도록 방송해 주세요. 황교익의 황, 김진태의 진. 근데 이 뒤에 뭐야? 강형욱의 욱은 뭐야? 과로. 저 황진욱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님 죄송합니다. 네. 꼭 이 당을 찾으시고 싶으면요. 얼마 전까지 저 뭐냐. 대변인 하셨던 민경욱 의원 있잖아요. 인천 연수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강형욱 씨 대체 무슨 죄인가요? 예, 개통령을 놔주세요.
PS 이땡이 의원은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김진태 최고위원이죠.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당대표 후보들 중 김진태 후보의 명함만 돌렸고 김진태 의원의 부인이 와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역 정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이만희 의원은 매우 충실한 친박입니다. 네. 여튼 경북의 정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아, 살아있는 얘기였어요. 황진호 씨 감사합니다. 아, 대단해요. 예,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파 씨의 사연을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구나. 침투해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추신까지 김진태 후보를 이만희 의원은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네. 어떤 말을 제보까지 제보까지 네.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거네. 어머님이 그 본인이 갈 수도 있는데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보내야 동네 사람들한테 면이 서잖아요. 아, 그래서 아드님을 꼬시는 방식으로 요파 씨를 쓰신 거죠. 네. 지혜로우십니다. 네. 네. 황진욱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